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2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오히려 매물이 강하게 출하되면서 낙폭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2시 후반 구간부터 매도 물량이 잦아들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패턴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나란히 조금씩 분발하고 있는 아래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 0.44% 하락입니다. 그래서 장중 저점이 2422포인트였는데요. 지금 이것 대비로는 많이 만회가 되면서 2,44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밀려난 수준으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1시 구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만회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이 2시 구간 이후에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장중 저점이 800이었습니다. 오늘 재차 700선 라인 더 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역시나 이 코스닥도 위기를 조금은 지나온 상황이고요. 현재는 전거래 대비 1.48%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810.5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딱 800선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나은 흐름, 거의 5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는 회복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장중 한때 2% 넘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코스닥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는 투자 주체는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기관이 현재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규모가 이 2시 후반 구간 때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랫꼬리를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는 하고요. 상한가 종목군들 보자면은 유가증권 시장의 두 종목 대성에너지와 LS 네트워크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네 종목 있네요. 한창산업, 전진바이오팜, JI테크, 큐로홀딩스입니다. 대체적으로 키워드는 에너지 그리고 브롬 이렇게 두 가지로 묶일 텐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이런 정유 혹은 또 천연가스 관련된 에너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점이 2시 구간 때 지수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연동해서 움직였던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그리고 빅텍을 비롯한 방산주들이 빠르게 차익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흥구석유는 23%대 급등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빅텍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이 전쟁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밖에도 한 연구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브롬이라는 이런 화학물질이 쇼티지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한창산업 그리고 JI홀딩스가 오늘장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JI테크죠. JI테크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쪽에서 이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유전 관련된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 펼친다 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좀 어느 정도 희망을 봤습니다. 낙폭이 좀 잦아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으로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바닥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어찌 보면 오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좀 다지고 다져서 확실한 바닥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겠죠. 오늘 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후반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그런 에너지도 느껴졌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보더라도 안 좋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가자지구에서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지 혹은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 지역에서도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지 지상군 투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글로벌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일본은 미국 증시 밀린 것만큼 딱 그 정도 밀리면서 연동이 강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일본이 많이 밀렸거든요. 2% 넘는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다른 날보다 좀 더 민감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1,659.03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지수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중국 내부에서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를 통해서 이쪽이 어떻게 좀 금리 결정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있었는데 동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내부에서의 경제 상황을 끌어올리려면 인하를 해야겠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동결 결정이 나온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지정적 리스크 같이 영향받으면서 중국 증시 소폭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이내 하락 전환돼 현재 저점 부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0.74% 하락이고요. 3065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심천 쪽은 1.7%가량의 하락세 심천 중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은 증시는 정상거래 이루어지고요. 마감가 체크해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에 거의 10% 정도 밀렸습니다. 그때 TA35라는 게 이스라엘 증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1850선 라인대에서 움직이다가 바로 직전의 종가는 1650선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야간 선물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국 반등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면서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0.35%가량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소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리고 또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해석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장 원달러 환율 대체적으로 1350원선 중심으로 위아래 움직임 나타냈고요.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3원 70전 올랐습니다. 135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확대 우려감.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 그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이틀째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장 후반 들어서 뒷심을 발휘했다는 거죠. 낙폭을 좀 줄여주는 움직임이었는데 참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마감이 됐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이틀째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0.81% 밀렸죠. 포인트로 봤을 때 오늘은 19포인트 하락이었습니다. 종가는 2436.2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12시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2422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쭉 낙폭을 줄여갔고요. 장 막판에는 조금 더 탄력을 붙이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2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개인은 반대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였습니다. 이런 건데 기관 74억 원 조금이지만 순 매수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하락 업종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떨어졌던 업종이 바로 기계업종이었습니다. 이쪽만 2% 넘는 큰 낙폭을 보여줬죠. 여기 속한 대표 종목들, 이 방산주들이 막판에 힘이 좀 빠진 영향도 있겠고요. 거기다가 원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밀렸고 로봇주인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도 급락을 하게 되면서 업종지수 밀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1.25% 하락 마감이 됐죠. 반도체 투톱의 약세 때문이고요. 제조가 1%, 섬유의복이 1% 밀리는 모습이었고 철강금속이 사실은 장중에 낙폭이 더 컸습니다만 아직 후반 들어서 낙폭을 살짝 줄이면서 0.95%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신업종 같이 지수가 밀리니까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통신업종 0.67% 가장 상승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도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오늘장 전장 대비 0.59% 상승 마감이 됐고요. 종이목재 업종 이쪽은 영풍제지가 올라가니까 상승 쪽으로 가게 됐죠. 0.5% 역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건설이 0.26% 소폭 올랐고요. 보안부터는 이렇게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약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다행히 후반에는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이었죠.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장 대비 1% 밀렸습니다. 67,3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장 후반 들어서 상승으로 돌려놨다가 다시 또 하락으로 갔죠. 0.48% 밀렸습니다. 124,1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대표주들도 다시 이틀째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삼성 SDI까지 모두 좀 밀렸죠.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약세, 47만 4천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LG화학입니다. 낙폭을 거의 뭐 3% 가까이 보여줬죠. LG화학은 51만 3천원에서 장 마쳤고 삼성 SDI도 역시나 2% 넘게 떨어졌습니다. 51만 4천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가운데서는 최근 올라갈 때 상승폭이 더 컸었던 퓨처엠이 낙폭이 또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홀딩스부터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1%가량 밀리는 흐름이었죠. 그래도 양봉 기록됐습니다. 50만 7천원이 종가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퓨처엠 보시죠. 역시 낙폭이 조금 더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3.7% 밀리는 흐름이었죠. 33만 5천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최근에 지수가 하락할 때 활약상을 보여줬던 KB금융 좀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하락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잘 해줬죠.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 손막이주는 모습 역시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종목들 낙폭을 상당히 보여주는 가운데서 이 종목만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가가 56,6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밖에 자동차와 바이오 투톱까지는 보합권 순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점차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진한 증시 흐름 속에서 이 관련주들로만 들썩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건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다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주들 하나씩 보실 텐데 먼저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중동의 전쟁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난 주말에 국제 유가가 뭐 6%가량 아주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의 주가는 오늘 급등세를 기록하다가 막판에 좀 힘이 빠지게 됐죠.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석유와 극동유화 이렇게 거래소의 대표적인 종목들 장중에 뭐 1-20%씩 가볍게 솟구쳤는데 윗골이 꽤 길게 달았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보시면 한국석유가 9%, 극동유화가 8% 상승 마감이 됐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흥구석유 윗골이 좀 달았지만 역시 종가상으로도 급등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흥구석유는 23%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 16,700원에서 만들게 됐고요. 중앙에너비스는 윗골이 달면서 상승 탄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4% 올리면서 23,15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솟구치는 흐름이었는데 만만치 않게 크게 움직였죠. 바로 종가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들어갔고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12,92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고 이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습니다. 대성산업이 7% 상승 마감, SH에너지화학이 4% 올랐지만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면서 음봉 기록됐고요. 그리고 경동도시가스와 삼천리 4% 올린 가운데서 코스닥 종목이 역시 상승 탄력이 더 크죠. GSE 이 종목은 15%가량 크게 올렸습니다. 5천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4,99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쪽 연료비 부담이 커진 항공주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게다가 3분기 실적 부진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가 레벨이 상당히 좀 낮아진 편이죠. 대한항공과 진에어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 다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가 신저가 부근 제주항공이 올 들어 최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장 막판에 오히려 낙폭을 좀 줄이거나 상승으로 돌리는 움직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종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1.8% 밀렸습니다. 진에어 3.89% 하락으로 1,62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정확히 10,000원에서 종가 나왔고 제주항공 2.8% 떨어졌죠. 1,05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이슈니까 방산주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장중 내내 부진했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 거래소의 소형 종목들이라든지
코스닥의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 후반 들어서는 급격하게 윗꼬리를 달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대부분 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종가 보시면 휴니드 정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윗꼬리는 그래도 길게 달았고요. 11%대 올리면서 6,400원이 오늘 장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퍼스텍 약간 밀리는 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빅텍도 2% 빠졌습니다. 스펙고 0.62% 하락이었고요. 한일단조도 2% 내리면서 이렇게 급등세였다가 장 막판에 대부분 하락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약세 마감이 됐죠. 코스닥 보시면 전장 대비 1.49% 내려갔습니다. 포인트로도 12포인트를 내렸고요. 오늘장 종가는 810.5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하고 나서 12시 구간까지 8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태로운 구간까지 왔다가 오후장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장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훅 줄여주는 움직임, 결국은 810포인트 위까지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역시 분명하게 확인이 됐죠. 기관 쪽에서는 장 후반에 매수 우위로 돌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1,400억 원 이상 순 매도였고요. 개인이 8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600억 원가량 순 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실 텐데 역시 코스닥 시총 상위의 메인 포인트는 2차전지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닝쇼크 기록한 이후에 장 시작부터 오늘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5%대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만 재밌는 건 장 막판의 움직임이죠. 3시쯤부터 해서 낙폭을 훅 줄이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상승으로 돌려버리기까지도 했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BM은 1.4% 내림세로 장 마쳤습니다. 24만 2,500원이 종가였고요. 에코프로 결국 상승까지 돌렸습니다. 0.24% 상승권에서 83만 5,000원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그리고 포스코 DX와 LNF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DX는 일찌감치 상승으로 돌렸다가 종가는 정확히 보합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LNF 낙폭을 역시 장 후반 들어서 좀 줄여줬습니다. 1.92% 내렸지만 15만 8,000원에서 장을 마치면서 장중에 낙폭을 줄여주는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선방해주는 모습이 였죠. 셀트리온 형제 가운데서는 헬스케어가 상승권이었고요. HLB 뚜렷하게 상승권의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알테오젠이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들 종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78% 올렸죠. 64,800원에서 장 마쳤고요. 그리고 HLB 1% 이상의 상승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31,050원이고 알테오젠이 조금 빠졌죠. 0.98% 밀리면서 6,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엔터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도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 마감이 됐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보겠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새롭게 부각된 테마 한 가지 따로 특징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번호 35번의 비금속 원소죠. 브롬 관련주들입니다. 이 브롬이라는 원자재가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브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관련주들 수혜 기대감으로 바짝 상승하는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좀 윗꼬리를 다는 움직임 나타났죠. 종가 보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거래소 종목인데 13% 올랐습니다. 8,490원에 장을 마쳤고요. 상승권의 움직임 상당히 상승을 크게 했지만 윗꼬리 달았습니다. 그리고 임팩 같은 종목도 부각이 됐죠. 15% 크게 올리면서 만원대 위로 올렸고요. 경인양액의 경우에는 기세가 좀 많이 꺾였습니다.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역시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아주 컸죠. 한창산업과 JI테크 이 종목은 일찌감치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상한가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한창산업은 11,310원, JI테크 4,800원대에 장을 마쳤고요. 진영이 상승 탄력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0.7% 올리는 데 그쳤고 폴라리스 우노 8% 상승 마감, 그리고 대정화급이 3.9%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